91통 큰 통도 26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4편, 16편, 17편, 22편, 25편에서 28편, 31편, 35편, 36편, 38편, 40편, 41편, 53편, 55편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나는 누구를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다윗은 자신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전에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26편.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내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시편 28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비방, 사방으로 우겨쌈,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자신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대적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38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53편. 동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압제하고 핍박하는 원수로 둔갑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일은 저녁 아침 정오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중에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감정, 관계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내이니 또 신이고 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 큰 통독 26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